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녔지? 이게 진짜 좋은 게 10월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 난 3번을 더 싸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오늘은 서울시에 사는 서울시민 청년 부부로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알아두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꿀팁들을 또 전달드려 볼게요. 이제 남편이랑 1주년 기념 이제 데이트라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 결과론적으로 망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녔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랑 같이 볼게요. 드라이기를 썼으면은 넣어둡시다. 신발이 없다. 신발 신을 게 없다고? 신발장이 한 10켤레는 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빠 거야. 근데 제가 진짜 신발이 없었어요. 오빠! 뭘 또 다 될 걸? 왜? 저거 신발 안 됐다. 이전에 거야. 신발 빨리 안 했어. 오빠? 뭐야? 뒤에 뒤에 뒤에. 힘들어. 나 오빠랑 같이 찍는 건 좋은데. 난 너가 그냥 좋은데. 남편은 하루 종일 저를 놀려요. 아, 이 사람이 놀리려고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세 소식 없냐고 여쭤보시네. 이세 소식이 뭐야? 이세 소식. 아, 이세. 예배 끝나고 왕십리 CGV에 갔어요. 근데 사실 예매를 미리미리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가서 했는데요. 이때 일단은 오빠 거 그거 CGV를 깔아야 돼. CGV 깔 필요 없고 내 거에서 해도 된다니까. 아, 그래? 응. 그럼 여기. 아니. 보여줘, 여기. 뭘 보여줘? 여기. 왜 보여줘? 마이 할인 쿠폰을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이 돼. 아, 이렇게 된다고? 응. 그래서 16,000원에 볼 수 있어. 할인 금액 8,000원. 아, 이건 좀 커. 응. 그리고 이게 영화만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팝콘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팝콘 너무 비싸서 둘이 잘 안 먹는데 일단 영상을 찍으니까 한번 팝콘을 먹어보자 했어요.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팝콘 어떤 맛 드릴까요? 아, 우리 신발에 볼까? 신발. 오! 봐라. 자연스럽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1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영화를 즐겁게 보는데 이때 서울시 시민카드, 서울 시민카드를 이용해서 영화 2,000원 그리고 팝콘 2,000원을 할인받고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이 외에도요, 어플을 확인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교육시설, 운동시설, 뭐 식당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 아버님들 아이와 함께 어디 가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은 할인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현대시티 아울렛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주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확인하시고 데이트를 하시거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서울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민카드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동구립도서관이나 금호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책을 이걸로 빌릴 수 있어서 두 군데 모두에서 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과거에는 원래 실무카드를 항상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세상 살기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거 서비스 관련해서 하나 좀 전달드릴 게, 저는 이제 책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어플에서 도서 연장은 안 되더라고요. 대출 연장은 안 되고 대출 연장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연장을 하면은 어플에서 대출 연장했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동이 안 되는 요건 조금 불편한 것 같고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땠냐고.